여름 성경학교에서 많이 사용되는 아이템이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가랜드 방식으로 양을 만들어 볼 건데요. 우선 5인치 화이트로 두플릿을 만들어 줍니다. 펌프 왕복 한 번으로 먼저 불어 줍니다. 이 형태가 양의 엉덩이 부분이 됩니다. 왕복 한 번으로 분 거를 4세트를 만들고 나서, 그 다음에 다른 핫세트는 화이트는 왕복 한 번, 5인치 블러쉬는 왕복 한번 반으로 불어서 두플릿을 묶어줍니다. 두플릿을 만든 것을 함께 모아주고요. 네 번째 세트를 끼워줍니다. 마지막 다섯 번째는 두플릿을 블러쉬와 묶은 거를 끼워서 한 묶음을 해줍니다. 얼굴이 완성이 됐는데요. 블러쉬가 앞에 보이는 상태에서 화이트가 다섯 개가 되어 있고, 뒤쪽에서는 네 개의 방울로 우선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. 네, 몸통이 되는 부분을 불어서 만들어 줄 건데요. 우선 왕복 두 번으로 불어줍니다. 세트가 5로 되기 때문에 두 개와 트리플 세 개로 해서 5 클러스터를 만들어줍니다. 이렇게 총 3세트를 준비합니다. 얼굴 각을 만들어줄 부분인데요. 두플릿을 펌프 왕복 반으로 한 세트를 만들어줍니다. 예, 몸통을 만들 기본 재료가 준비됐습니다. 이제 만들어 놓은 것들을 하나씩 연결해서 몸통을 만들겠습니다. 첫 번째 왕복 한 번으로 분 6 형태를 먼저 260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줍니다. 5 형태로 놓은 상태에서 왕복 두 번으로 분 5를 그 다음에 연결해 줍니다. 왕복 두 번으로 분 나머지 두 세트를 마저 연결해 줍니다. 총 4단이 연결이 됐고요. 첫 번째 왕복 한 번으로 분 세트고, 그 다음 3단은 왕복 두 번으로 분 세트입니다. 왕복 한번 반으로 분 두플릿 한 세트를 마지막 연결한 부분에 같이 연결해 줍니다. 5를 기준으로 봤을 때, 한 개가 아래쪽으로 가고 그 위쪽으로 두 개가 놓이게 배치합니다. 이 상태에서 얼굴을 이제 연결하면 되는데요. 얼굴 뒤쪽을 보면 네 개가 십자 형태로 놓인 배치, 그리고 몸통은 네모 형태로 놓인 배치로 해서 얹으면 서로 골 사이로 놓이게 됩니다. 그 상태에서 머리를 요술을 이용해서 당겨 걸어줍니다.
몸통과 얼굴이 연결된 상태에서 부위는 배치를 한 번 더 설명드리면, 마지막 몸통 두 번 세트에 연결한 두플리 한 번 밧자리가 아래 배를 기준으로 두 개가 놓인 상태입니다. 이 상태에서 얼굴이 연결됐을 때 얼굴 뒤쪽에 코가 됐던 자리가 이두개 사이로 하나가 놓이고 양쪽으로 배치가 됩니다. 그리고 등에 있는 큰 방울 뒤쪽으로 하나가 놓여진 상태에서 얼굴 앞에 5개짜리는 사이 골로 들어가고, 뒤쪽에서는 나란히 배치된 상태에서 앞쪽으로 약간 밀려나온 상태로 얼굴이 놓여지면 됩니다. 양의 다리를 만들 건데요. 우선 5인치로 반펌프를 불어줍니다. 두 개를 불어주고요. 네, 풀어진 풍선을 두 방울로 나눠줍니다. 주입구를 기준으로 나눠줍니다. 네, 나는 두 개를 포크로스트로 만들어줍니다. 가일 부분이 됩니다. 지금 같은 방법으로 총 4개를 만들어줍니다. 이루콩 브러쉬를 절반 정도만 불어줍니다. 다리를 만들 준비는 됐고요. 이제 연결하겠습니다. 절반이 되는 부분을 위치해서 한번 손가락 3개 정도 놓인 상태에서 한번 꺾어줍니다. 한 주먹 되는 자리에서 같이 또 꺾어줍니다. 두 개를 동일하게 준비하고, 자, 이 꺾인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 절반을 나눠 꼬아줍니다. 지금 만든 다리를 몸통에 끼워줄 건데요. 왕복 두 번으로 분 세트에 앞쪽 머리가 연결된 자리와 뒤쪽 엉덩이가 연결된 자리에 다리를 각각 연결해 줍니다. 목에 받쳐준 한번 반으로 분 방울을 기준으로 아래 두 번으로 분 방울이 한 개가 센터 배라인이 됩니다. 이세단 중에 앞쪽 중간단 사이에 앞다리가 들어가고, 중간단 사이와 뒤에 사이에 뒷다리가 들어갑니다. 예, 방울 한 개를 기준으로 다리가 양 사이로 배치됩니다. 뒷다리는 역시 가운데와 뒤 부분 사이에 끼워주면 됩니다. 뒷다리를 몸통 사이에 끼워서 고정했습니다. 앞서 만들어 놓은 작은 포클러스트를 이 다리 사이에 끼워서 고정합니다. 끝에서 작은 방울을 만들고 이 중심에 연결합니다.
네, 다리까지 다 완성이 됐고요. 이제 얼굴만 그려 주면 됩니다. 양이 완성됐습니다. 만들 때 하나의 주의점, 포인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. 풍선을 불어 두플렛으로 묶어줄 때 느슨하지 않고 단단하게 묶어주고요. 그 다음에 클러스트를 단과 단끼리 연결할 때도 단단하게 타이트한 형태로 연결해주면 형태가 잘 유지됩니다.